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15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참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자기 자신을 알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상대와 나의 다름이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갈등이 성장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을 참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수녀원에서 전례 담당하는 6년 동안 그랬고 성소 담당을 하면서 피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진행을 할 수 있었으니 주제가 설정되고 그 주제에 맞게 시간 배정과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료까지 준비했는데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대상들을 만나면 제 머릿속에서 예상했던 퍼즐이 아닌 다른 퍼즐이 조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당황했고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준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더 나은 효과에 집중하다 보니 완전히 무산시키고 제 안에서 흐르는 마음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쓰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저 혼자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동생들과 준비 회의부터 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함께 하고자 했던 각본이 혼자 하는 것이 되었으니 낭패를 본 것입니다. 저는 탄력을 지니고 했지만 함께 준비한 동생 수녀는 이 시간에는 이걸 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하는 행동에서 저는 저의 자유로움과 저의 탄력이 동생에게는 당혹스러움을 준 것입니다. 동생 수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생 수녀님을 섭섭하게 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알아가는데 더 집중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37로 프로그램을 짜도 대상을 만나면 159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생 수녀님이 맡아야 할 역할과 제가 맡아야 할 역할을 구분했고 서로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영역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얼마든지 탄력을 지니고 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이 시간 나를 도구로 쓰시는 주님께서 나를 잘 활용하시도록 내놓는 것만이 제가 할 본분이라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피정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판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걸 따라가면 그날 피정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